문장과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막 구성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영어로 sentence죠. sentence는 equal는 close, 절, 그죠? sentence는 절 하나 이상의 절입니다. 그러니까 more than one clause. 하나의 절로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절로서도 문장이 구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 자체가 이제 S, V, O, C, A 이와 같은 문장의 요소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 하나의 절, 이것이 하나의 절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S, V, O, C, A가 또다시 S, V, O, C, A를 다른 절을 가져서 두개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또될 수도 있죠. 이렇게 적어놓으면 더 좋겠네요. C, A. 뭐또 더하기 뭐 S, V, O, C, A 이런 식으로 쭉 나란히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중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건 이제 단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단문이고 재밌는 것은 이 S, V, O, C, A 중에 이런 문장에서 S나 또는 O나 정확히 말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O, C나 O, A가 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절인 경우. 이걸 이제 우리는 복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문. 종류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냥 하나의 단문,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중문, 그리고 S나 O나 OC나 OA가 절인 복문입니다. 재밌죠? 절과 절이 연결될 때는 주로 이제 연결해 주는 걸 있잖아요.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류는 뭐 주로 많이 쓰는 게 that이죠. that 외에도 뭐 which도 있고 뭐 wha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고, 또 복문에서 접속사가 쓰이는 복문도 있고, 똑같은 경우, 이거랑 똑같은 경우, 복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접속사가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경우, 1. 접속사가 있는 경우, 2. 접속사가 없는 경우. 접속사 없는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2-1 해서 접속사 없는 경우, 전치사 2를 동사와 결합시킨 경우가 있고, 동사에다가 ing를 결합시킨 경우가 있어요. 2-1, 2-2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2-3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사만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2-4는 아예 동사도 없는 경우, 동사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걸로 합치면 되겠구나. 합치고 이왕이면 중앙에다 딱 위치시켜 놓을게요. 이것이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접속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접속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첫째 단문, 중문은 접속사로 이렇게 되고, 복문은 문장에 S나 O나 OC나 OA가 절인 경우인데, 그 절은 접속사가 있거나 접속사가 없거나, 접속사가 없는 경우는 to가 동사와 결합하거나 V가 ing와 결합하거나 V만 혼자 단독 쓰이거나 V 자체가 없거나, 그죠? V가 생략된 경우, 이게 생략된 경우 있습니다.
뭔가 좀 색깔을 컬러풀하게 하고 싶은데 뭘 컬러를 넣어야 될지가 애매하네요.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문장의 형식 원래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뭐뭐 있었죠? S, V. 이거면 가운데로 오게끔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S, V, C였죠. 그리고 S, V, O. 그리고 S, V, A. 이렇게 1, 2, 3, 4. 원래 네 가지 문형이 있는 거죠. 3, 4. 문장 형식은 원래 4형식으로 하면 다 됩니다. 이게 문장 형식, 4형식인데 여기 O 자리에 이 3형식이 상당히 재밌는 형식인데 이 O나 C 자리, 그렇죠? 이 두 개입니다. O나 C 자리에 색깔을 좀 넣어놓을게요. 이 C 자리에 절이 오는 경우, 그렇죠? 절이 오는 경우, 이 2-4 경우 있죠? V가 생략된 경우, 절이 왔는데 V가 생략된 경우가 바로 OC나 혹은 OA 문장 혹은 OO 문장이 되는 OO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합쳐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문장 형식이 7형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SVOC 문장, SVOC 문장은 SVC나 SVO 문장에서 이 C나 O가 절이 온 거예요. 절. 절이 왔는데 동사가 생략돼 버리니까 이것만 남은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면서 문장을 실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게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to 부정사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뭐 현재 분사니 뭐 동명사니 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그리고 뭐 원형 동사라고 했나요? 하여튼 to 부정사에서 to가 없는 게 이거 이 형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문장의 뭐 4형식이니 5형식이니 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